네, 안녕하세요. 아, 그래요? 아마 그게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. 뺐거든요. 뺐어요? 예. 아, 한번, 예. 어차피 4시간 보니까요. 확인이 될 겁니다. 잠깐만요. 예, 안녕하세요. 예. 마켓 있네요. 예, 마켓 있습니다. 예. 그 변 때문에 진짜 안 내려갈 때 진짜 안 내려가거든요. 아, 그래요? 예, 진짜 안 내려가요. 왜냐면 이게 딱딱하니까 끼면은 저 밑에 변이 있긴 있네. 아, 변기가. 아. 예, 예, 변이 있네. 예, 일단은 지금 이게 변이에요. 예, 일단 변이 막고 있네요. 예. 보이시죠? 일단 요거를 먼저 제거를 할 겁니다. 제거를 하고 또 볼 거예요. 예, 제거하고. 그 자체가 이거 여기는 이 물린 게 물 들어가는 게 대소가 있어. 좁잖아. 여기가 변이 좀 단단하시긴 하네. 예, 대본 예 나오긴 했는데. 예. 딱딱하긴 하네. 저희가 이 내시경을 넣어보면 알거든요. 예, 예. 이 구조가 지금 내시경이 잘 안 들어가요. 그러면 아... 잘 안 빠지는 구조입니다. 예. 예. 이게 변기가 잘 나가는 변기들은 저희 이게 잘 들어가요. 그래서 이걸 판단을 해요. 저쪽은 그래요. 예. 생긴 게 저쪽은 이렇게 성능도 안 생겼어. 이거 안 생기고. 예. 자, 이게, 여기가 이제 배관이에요, 배관. 아, 네, 여기가. 그 안에 뭐 무슨 거지? 막힌 건 없습니다. 막힌 예, 변비 때 막힌 거. 여기가 배관입니다. 저 물 내려볼 거예요, 이제. 예, 예. 시간이. 네. 저희 그래서 이렇게 다 확인시켜야 돼요. 예, 예. 아, 나는 뭐 들어가는 줄 알고. 다행이다. 이제 뭐 들어가진 않았고, 순수하게 변으로만 막힌 상태고요. 아, 그렇구나. 예, 물을 내려볼게요. 예. 물 잘 내려오고 있습니다. 예. 제가 봤을 때는 변기를 예. 좀 특대형으로 바꾸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아니, 조금 커요. 예. 그래서 내가 아니 자주 막히길래. 예, 자주 막히는 변기예요. 그래서 자주 예, 그래서 그래서 예, 그래서 변기를 예. 한번 바꿔보시는 걸 좀 추천해 드릴게요. 이렇게 자주 막히면. 아, 예. 이거요? 예, 지금 여기 물 잘 내려가고 있잖아요. 이게 배관이거든요? 네, 나 그걸 예. 느꼈다니까. 예. 예, 안녕하세요. 아, 자주 쓰면. 지금도 막히나요? 그런가 몰라요. 몰라, 지금 안 갔으니까. 네, 알겠습니다.
고민 자주 해야죠. 뭐. 이거는 이제 배관하고 연결된 데까지 이상 없고 물 한번 내려봅시다. 별일이네. 별일은 자주 있는 일이에요. 자주 있는 애들은 이제 자주 있는 일입니다. 별일은 아니에요. 예. 잘 내려가요. 네, 막힌 데 없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에이. 뭐 스펀지 같은 거예요? 들어간 게? 네. 아, 그 펌핑 얼마나 하셨어요? 열심히 하셨어요? 열심히? 열심히 했어요. 열심히 했어요? 아, 뭐 들어갔으면 하면 안 되는데. 물 안 내려가요? 내려가긴 내려가네. 되게. 야, 그쵸. 시원하게 안 내려간다는 거죠? 예. 이런 거. 아, 그거예요? 예. 아. 이런 건데 또 하나 좀 더 더 큰 이거 큰 데가 있을 거예요. 아, 야, 그 혹시 찢어지나요, 막 그거? 찢어지는 거예요. 네. 찢어져요? 네. 아 뭐, 아 막혔네요, 아예. 아까, 아니 약간 좀 내려갔었는데. 예. 그래서 열심히 뭐 있어요, 이거 막 예? 뚫어뻥 그걸로 하셨다고? 아니 저 변기 톨 가지고 아 이거 그래 넘어갔을 수도 있겠네. 아이고야. 다시. 야, 저 처음에 뭐 재개발 되네, 안 되나, 막, 그랬었는데. 여기가 재개발한다고 얘기했던 게 막 96년? 아우, 엄청났었어요, 그때. 오래됐어요. 예. 아우, 그때 저층 아파트 용운동, 아우. 저희는 뭐 여기, 그냥 직장이 근처라서. 여기 있네. 이거 사실상 도구로 이용해서 꺼내기라는 이거는 불가능해요. 네. 이게 밥 지금 보시다시피 잘 들어가지도 않네. 이게 변기들 다 왜 이러냐. 아 여기 지정은 안 나왔을 텐데 꼬맹이 여기다가 막혔으니까 쉬지 말라겠더니. 아니 뭐 그거는 괜찮아요. 아, 이게 막고 있나 보냐. 어, 여기 있네. 여기 있어요. 저거를 당겨보고 안 되면 네. 차라리 밀어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. 아, 네. 예. 당겨서 안 되면 차라리 밀어. 당겨서 나올 수도 있고요. 네. 어차피 끄집어 내진 못해요. 네. 넘어갔기 때문에. 네. 그래서 안 되면 왜냐 줄눈 때문에 네. 저도 웬만하면 안 뜯고 싶습니다. 네. 다른 건 모르겠는데 고객님 줄눈 하신 지 얼마인데 따로 하신 거잖아요 별도로. 네, 그쵸, 네. 그러니까. 네. 그래서 안 되면은 집어 넣어야죠 뭐. 네. 넣어도 넣으면 상관없어요. 배가 안 크니까. 네. 뭐 당겨 볼게요. 네. 예, 밀어 차라리 밀어 넣어버리는 게. 나왔다. 네, 나왔어, 나왔어. 네. 네, 당겨보면 안 돼. 예, 나왔어요. 어, 많이도 넣었는데요? 네? 많이도 넣었어요. 그래요? 와, 그게 뭐야, 이거 하나도 아니네. 두 개 넣으셨네. 네. 잠깐만요. 아니요, 또 확인할 거예요, 또 뭐 있나. 하나 없는 줄 알았다, 두 개. 오히려.
얘가 진공이 딱 잡혀있는 상태라 순간 한번 빡 당겨서 빠진 거고요. 제가 어설프게 하나만 빠지잖아요? 그 다음 두 번째 게안 빠집니다. 바람이 오히려 저쪽에서 통하잖아요? 그러면 안 돼요, 오히려. 얘 특징은 오히려 꽉 막혔을 때한 번에 당겨야 돼요. 저 어설프게 저거 쪼가리가 빠졌으면 발열근육 생기면 오히려 안 빠집니다. 저쪽도 어제 저걸로 했는데 다이소기는 잘 내려가. 그리고 이런 솔 같은 거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저희가 많이 빼려다니잖아요. 요거는 괜찮다. 요거 앞에 이렇게 스펀지 된거 있어요. 그거만 쏙 빠져요. 이렇게 넣었다가 그거만 쏙 빠져요. 항상 조심해야 돼요. 참,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렸는데 자꾸 제가 영업을 해야 되는데 요것도 저희 1순위예요. 그래요? 예, 이것도 은근히 많이 들어갑니다. 요렇게 하다가 열다가 쏙 빠져가지고 예, 요것도 많이 들어가요. 이것도 은근히 많이 들어갑니다. 조심하세요. 예,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. 예. 그리고 또 설명드릴까요? 이런 것도 1순위들이에요, 다. 이거 뭐안 들어가겠지만, 이런 것들. 그리고 치약, 칫솔 여기 항상 조심하시고. 면도기, 특히. 면도기, 치약, 칫솔이 가장 많습니다. 다른 집물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네. 저 내려가고요. 아, 그래요? 혹시라도 나중에 안 내려가면 얘 말씀하세요. 화장지 버리시잖아요. 화장지 여기다 버리죠. 공기에다가. 예, 근데 내려가요? 아, 그럼 됐어요. 네. 화장지 버렸을 때안 내려가면은 뭐가 있는 거거든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. 네.